교사의 리더십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훈육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. 훈육이란 말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. 사실은 모든 조직에 훈육이 discipline. 그 훈육이 필요한 건데요.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 훈육이냐, 그거에 관련해서 엘피 콘이라는 분이 훈육을 Beyond Discipline, 훈육을 넘어서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자치야말로 최고의 훈육이다 이런 말을 설파를 했습니다. 저는 이 말이 정답이다.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, 또 광동영 교육감님하고 제가 TV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학급 운영하는 걸 쭉 들으시더니 곽 교육감께서 그러시더라고요. 아이들로 하여금 입법자가 되게 하라. 그리하면 준법자가 되리니. 그러니까 스스로 입법한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지킬 의무를 스스로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